저번에 만화 키즈가 열화와 같은 성원의 힘이고 반응 생각보다 나쁘진 않았고요. 네. 재밌었어요. 근데 왜 조회수는 그거밖에 안 나죠? 그래도 저희가 너무 즐겁기 때문에 한 번 더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PC방에서 게임 퀴즈 대결입니다. 오, 게임하면 저거든요. 저 게임 진짜 모르거든요. 오늘의 사회자. 첫 번째는 연습 게임으로 맛있는 아이스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맞추는 사람이 아이스티 드시면 됩니다. 개인전 오케이. 감각이 있거든요.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최초 만렙 유저의 닉네임은? 호이. 타락파워 전사. 타락파워 전사 맞습니다. 이거 너무 쉽게 맞추네. 알고 계셨네요. 그분은 엄청 유명한 사람이에요. 솔직히 연예인 맞추는 문제 아닙니까 이거? 아우 축하드립니다. 뭔 소용이야? 메이플은 왜 나온 거야? 야 진짜. PC방에 꽃이 당연히 제가 오늘 막 다이어트 잊고 달리겠습니다. 매일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최초의 온라인 게임 이름은? 호이 바람의 나라? 다음 문제 가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그 문제 없나? 우와 볶음. 이건 뭐가 있는 거 진짜? 온라인 게임 던전 앤 파이터에 나오는 아이템 이름입니다. 저희 둘 다 옛날에 중학교 때 던파 많이 했는데 요새 던파 사실 좀 모르긴 한데 생김새를 보여드릴 테니까 맞추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자비로운 여신의 마법소. 아닙니다. 지혜로운 파도의 소라게. 어? 아닙니다. 글자 수는 다 맞아요. 아, 땡땡로운 땡땡의 땡땡땡. 그러니까 자비로운 엄마의 목걸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엄마의 가계부. 아니 뭔 소리야. 힌트를 드릴게요. 성시경. 이에 보면 소라 모양이란 말이야. 감미로운 소라의 목소리. 아닌데 아까웠어요. 감미로운 소라의 머리핀. 아니에요. 아. 다음 힌트를 드리자면 앞부분은 맞았어요. 감미로운 땡땡의 땡땡땡. 감미로운 바다의 멜로디. 아니에요. 감미로운 이너의 목소리.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감미로운 이너의 멜로디. 어? 되게 갈렸네. 아니에요. 아 아니네. 힌트를 드릴게요. 모션 힌트 드리겠습니다. 뭐? 명품백이 500원밖에 안 한다고? 이거 사야 돼. 저 뭔데 저게? 좋은 거 아니야? 감미로운 몰람의 속삭임. 아니에요. 감미로운 히읗 히읗의 아 호이. 오케이. 아, 야, 호이. 감미로운 환희의 속삭임. 아니에요. 감미로운 환희의 멜로디. 아니요. 속삭임 맞아요. 아 속삭임이야? 감미로운 후회의 속삭임. 아니요. 감미로운 황홀의 속삭임. 아니에요. 힌트를 더 드리자면 거짓말을 믿어요. 네. 감미로운 현혹의 속삭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정답은 감미로운 현혹의 속삭임이었습니다. 감미로운 속삭임 내가 다 맞췄는데. 열방차. 오마이갓. 와 볼까요? 어머나 반숙이네. 아니 그걸 한 세트예요. 온라인 게임 메이플 스토리의 직업 중에 스킬입니다. 모션을 보여드릴 테니까 맞추시면 됩니다. 난 진짜 몰라요. 진짜 뭔지 모르겠어요. 직업은 메르세데스입니다. 그게 뭔데? 벤츠 아니에요? 메르세데스가 뭐 하는 직업이에요? 궁수입니다. 공중으로 띄운 다음에 아주 빠른 공격. 전혀 몰라. 바로 차는 거예요. 위로. 아 발로 차는 거야. 아, 정답 사이클론 어퍼컷. 제가 최근까지 그래도 메이플을 조금 했었잖아요. 네. 요즘 메이플 스킬들이 약간 겉멋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직업이 공수잖아. 아처 구매 들어가야 돼. 아처 어텐션 플리즈. 아처 킥킹 플리즈. 아니다. 그다 라이징 어퍼킥. 아니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버워치 아니에요? 라이징 어퍼킥. 한국적인 이름일 수도 있어요. 공중제비 참투루. 참투루는 그려. 땡땡땡 땡땡땡땡. 어? 어? 주먹 쥐고 공중제비? 죄다 영어예요. 정답. 어? Jump and flying kick. 아니에요. 저 백플립 사이클론. 아니에요. 아 근데 그럴듯 하나.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거침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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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킥 사이클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 조시 하이킥을 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이킥 언터처블 처블. 아니 발음이 끝났다. 하이퍼 플라잉 킥. 아니에요. 아
아니 돌려 스피드 스위프트 아니에요. 힌트를 드릴게요. 거침없이 폭파. 폭파하면 익스플로전 약간 이런 건데 네 글자가 나올 수가 없어. 아 설 파핑 보바? 첫 글자를 드릴게요. 하 하이킥 본바 스피드. 아니 하이킥 본바 스피드. 일단 하이킥 맞고요. 뒤에 네 글자가 그러니까 하이킥 본버 본버. 아니 뒤에 네 글자가 파괴 폭파 이런 뜻이 있어요. 대 미음. 하이킥 대미소다? 아니 본인 마시고 싶은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누가 하이킥 데몰리션. 맞습니다. 하이킥 데몰리션을 맞추는 강호 씨에게 튀김 세트를 드리겠습니다. 진짜. 에이씨. 카풀이 댓글이나 봐야지. 찌찌너겟.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이번 게임 편 노잼이었습니다. 문제가 재미가 없었습니다. 인정. 분발해라 박담치. 제가 오늘 PC방에서 한번 퀴즈 대결을 펼쳐봤는데요. 재밌었으면 재밌었다고 댓글 달아주세요. 만약에 재미가 없었다 어떻게 하면 더 재밌을지만 적어주세요. 아, 많은 피드백이 달리지 않을까. 먹을 거 말고 우리 뭐 그런 거 손대지 마라 제발. 아 야 나 진짜 먹어.